현직 청주시 의원이 바자회로 모은 장학금을 빼돌린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소년체전 선수들의 경력금까지 가로챘다고 합니다. 첫 소식 이재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열린 장학금 마련 바자회. 행사를 주관한 학부모단체 회장이자 청주시의원 A씨는 모금된 1,800여만 원을 단체 통장이 아닌 개인 통장으로 입금했습니다. 장학금 지급이 본인 통장에서 나가야 되는지도 여쭤봤었는데 그냥 일관되게 거짓말을 하고 변명을 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사유를 들어서 두 달 뒤 A 의원이 청주 시내 50개 학교에 지급한 장학금은 1,100만 원. 나머지 700만 원은 개인 적금과 모임 회비로 지출하는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의원은 범행을 인정하고 횡령한 돈은 추후 기부하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의원은 전국 소년체전 선수단 경력금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 의원은 취재진의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해당 시의원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입건한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최근 시의원 뺑소니에 이어 겸직 의원 감싸기로 비난을 받고 있는 청주시의회. 이번 일까지 더해지며 도덕성은 끝모르게 추락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